자, 안녕하세요. 더테크입니다. 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려니까 막 안경에 서리가 끼네요. 자,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한글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게 궁금하시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수입 장비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언어를 바꿔서 영어로 쓰고 있는데 그걸 한글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아,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해서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언어를 한글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어로 돼 있어요. 지금 뭐 ABS, Real, All 이런 식으로 다 영어로 돼 있는데, 회사 입사했는데 기계가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자, 우선은 옵셋으로 가시고요.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세요. 플러스를 누르면 LANG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랭귀지라는 뜻이고요. 이걸 누르면 지금 랭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딱 보이니까 한국어가 딱 보이네요, 눈에.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PRT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Appl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누를 순간 바뀌네요. 깜빡깜빡 하고 한 2-3초 있다가 바뀌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포스나 프로그램으로 가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 일람 다음 체크 다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언어, 이렇게 다른 언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불편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요. 잠깐 알려줄 게 하나 있어. 왜 갑자기요? 네. 갑자기야. 한글 바꾸려면 네네네. 여기에 SRAM에 네네. 한글 언어가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SRAM에? 네. 아, 네. 한글 언어 패키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고요. 아. 한글 언어가 패키지가 없으면 바꿀 수 이걸 해도 안 돼. 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써요. 아,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